단과 화성 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장성준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끕니다. 이명근 골키퍼, 김주엽, 박성용, 박종민, 박재민, 황준석, 고유성, 하용주, 장은규, 김승호, 정민우 선수가 나섭니다. 김학철 감독이 이끕니다. 박성민 골키퍼, 최용훈, 조영진, 김성환, 장영우, 황진산, 문기한, 주재현, 공용훈, 김도영, 조동건 선수가 나섭니다. 이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명단에서 아예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주심이 시계를 확인하고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이 화성FC입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 뒤쪽으로 나와서 가운데로 연결. 한 명 제쳐두고 찍어 차줍니다. 오른쪽입니다. 나왔어요. 가슴으로 받아두고, 자, 크로스! 자, 머리로 일단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하용주 선수에 있겠고요. 문기한 선수가 준비합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날카로운 그쪽! 골대! 자, 골대를 맞았습니다. 자, 양팀이 코너킥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크로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선수를 놓쳤단 말이죠. 네. 자, 지금 그러면 보시면 자. 자, 지금은 이제 이슈가 네, 보겠습니다, 지금. 자, 지금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태클 다시 한번 끌어냅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슛! 골대! 자, 양팀이 골대 한 번씩 맞춥니다. 쉽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서로를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말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문기한의 코너킥. 날카롭게 뒤쪽 갑니다. 자, 뒤쪽 다시 한번 흐릅니다. 왼발 각도 슛! 자, 지금 심판은 맞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또 주심이 또 이 공에 맞으면서 맞은 위치에서 다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사실 심판도 이제 앞에 지금 이제 경합하고 있는 선수들을 봐야 됐고 또 지금 피하는 과정에서 사실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차마 피하지 못하고 하지만 굉장히 준비를 잘해온 것으로 또 보이는 화성FC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로 턱 동작 이후에 왼쪽 연결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에 선수 들어갔는데요. 그대로! 자! 살짝 넘어갑니다. 자, 오늘 저 위치에서 많은 슈팅을 때리고 있는 김주영. 자, 오늘 김... 다시 한번 뒤쪽 연결. 조영진. 원터치 돌려주는데요. 아, 네, 잘 넣었어요. 그대로 슈팅! 자, 흘러요! 슛! 막아냅니다! 조동건의 슈팅! 자, 지금 이렇게 라인을 잡고 있는 이 수비를 이어봤습니다. 자, 오늘 대전의 컨셉은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수비의 숫자를 많이 두고 안에 공간 비었습니다. 자, 정민우 대전입니다.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요. 자, 중앙에서 정민우 선수가 이렇게 공간으로 잘 나왔고 이 굉장히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구석에 꽂아 넣습니다. 네, 지금 박재민 선수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안쪽으로 공간을 보면서 연결을 했는데 이 정민우 선수가 또 정확하게 넣었어요. 이 사실 이 측면에서 공간을 내주면서 이제 중앙에 있던 선수들은 아마 이제 크로스에 대한 수비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중앙에 순간적 공간이 비면서 역시 그 공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정민우 선수가 슈팅하는 과정 속에서 화성FC 선수들의 수비가 약간은 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미드필더 선수들이 차마 이제 수비 가담까지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또 공간을 내줘버렸습니다. 네, 정민우 선수는 올 시즌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규 선수의 공간으로 때려주는 패스였는데요. 다시 한번 끌어냅니다. 가운데 연결. 자, 공간 비었어요. 자, 오른발 각도 슛! 자! 막아냅니다. 박성민의 세이브. 자, 이번에도 중거리 슛을 허용하고 있는 화성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화성이 조금 좋은 점은 지금 이렇게 끊어내고 이 측면에서 만드는 플레이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황진산의 오른발 크로스. 자, 잡고. 자, 굴절이 났고요. 뒤쪽입니다. 자!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정말 이번에도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장현우. 나냈어요. 다시 한번 화성. 두 명 사이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뒤쪽 갑니다. 오, 네. 잡아냈습니다. 박사 쪽 태클. 자, 김도영 선수와 이명근 선수의 경합. 두 선수 모두 주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네, 양팀에게 주어진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로 연결. 저 계속 때립니다. 골키퍼 선방. 여전히 박스 안쪽 뒷발. 자, 확실히 오늘 저 위치에서 많은 슈팅을 가져가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거든요. 자, 저희 지금도 김주엽 선수인데요. 자, 저 위치 접고 또 감아차는 슈팅. 자, 오늘 굉장히 또 많이 지금 시도를 자,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스승의 날 펼쳐지는 9라운드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왼쪽이 화성FC입니다. 있습니다. 네, 화성의 빌드업은 실패. 장은규 앞쪽 공간. 자 나와요. 전달이 됐습니다. 왼쪽입니다. 그대로 자 침착하게 자골 추가골을 뽑아냅니다. 김승호입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잘 파고 들었고 거기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지 않고 이 측면 잘 내주고 굉장히 좋은 공격 전개를 펼쳤습니다. 네 순식간에 압박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자 화성이 정말 우려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전에 이제 스코어가 뒤지고 있다 보니까 후반전에 많이 라인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공간이 또 생겼고 그 공간을 결국 또 놓치지 않는 대전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 고유성 선수 그리고 김승호 선수가 원터치로 돌려주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돌려주자마자 바로 반대편으로 뛰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낸 김승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대전한국철도는 가운데 3자 패스 다리 사이 빼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그대로 자 좋아요. 자 비었어요.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김도영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측면에서 장영우 선수가 굉장히 잘 올려주는 이 상황에서 네 지금 노마크 찬스가 펼쳐졌는데 아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 번의 네. 연결 자 좋은 터치 이후에 뛰어가는 자 김주엽입니다. 자 뒤쪽에서 걸었는데요. 자 나와요. 진행 박스 안쪽입니다. 그대로 슈팅. 자 슈팅을 가져갔던 박재민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중원 왼발 돌려줍니다. 자 좋아요. 연결이 됐어요. 장규 왼쪽 벌려줍니다. 김주엽. 자 김주엽 오른발이 뜨거운 김주엽 한 명 채쳐내고 자 그대로 가요. 그대로 슈팅. 자!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 왼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까지 가는 이런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는 정민우입니다. 빠르게 가운데 네 헤더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헤더를 연결을 해봤던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박종민 속도를 자 붙여봅니다. 빠릅니다. 박종민 뛰어갑니다. 박종민 자 나왔어요. 자 과연 그대로 슈팅. 자! 살짝 벗어납니다. 자 박종민의 자신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잘 잡았어요. 자 일단은 태클로 살려냈던 조영진 왼발 각도 자 선수들이 문전에 많이 있고요. 높게 띄워줍니다. 뒤쪽 갑니다. 자 헤더 벗어납니다. 자 심우현 선수가 높이를 한번 앞세워봤습니다. 선수가 이제 코너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는데요. 높게 띄워줍니다. 뒤쪽 갑니다. 자 헤더! 나갔어요! 자 여전히 조동건입니다. 자 조동건 자 키퍼를 앞에 두고 높게 띄워줍니다. 뒤쪽 갑니다. 자 지금은 연결되지 않았고 계속되는 공격 오른쪽 황진산 자 그대로 뒤쪽 가는데요. 다시 한번 헤더 이번에는 왼쪽 등지면서 심우현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혼자예요 이제. 수밖에 자 네 슈팅. 아! 왼쪽 벗어납니다. 자 정민호 선수가 본인이 직접 치기보다는 슈팅까지 연결을 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좋아요 지금. 아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9라운드 경기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2-0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은 굉장히 올 시즌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펼치